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의 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부유함보다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나보다 크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고백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시간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세상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별례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들,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도의 연합함이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시작할 수 있게 교회가 매입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경험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정 하나하나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잠실에서의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기도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겠지란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안교회 성도분들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으로 가는 길에 배려와 기다림과 다름을 인정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회 모든 곳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중위생도 철저히 지킴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질병을 가라앉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듣는 우리가 모두가 깊이 느끼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중심교회 성도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승리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삶을 나눌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그 손길에 필요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